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겨울에 뭐 광화문 광장 가서 떠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고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 분야에서 조금 뭔가 바뀌리라고 많이 예상대로 하셨었죠.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식민사학자들이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이 행사하는 것도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책자를 보시면은 여러 일들이 너무 한꺼번에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정리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꿔서 도대체 이 정권 내에서 여기 보신 대로 적폐청산 고온은 아주 큰데 그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전체 정리 차원의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먼저 정권교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적폐청산고온은 높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현대사박물관에서 그 핵심자리인 학예연구실장의 사실상 독도공유론을 주장하는 사람을 학예연구실장에 내정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 정권 바뀌었는데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현대사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이 돼서 되겠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시민단체들과 이제 역사운동가들이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그 내정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동북아역사지도를 재간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동북아역사지도라는 거는 조금 이따 조병현 박사님 뭐 설명하시겠지만 이거는 일본 구급파가 만들었고 중국 동북공정 영조 소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딱 명실이 상부합니다. 멀리 설명할 필요 없이 북한 강역은 전부 다 중국에 넘겨졌고 독도는 끝까지 안 그랬어요. 전 이사장 김호섭 이사장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5개월 수정기한 동안에 독도는 반드시 그려오라 그랬는데 5개월 수정기한을 줬는데 독도를 또 안 그려왔어요. 이건 뭐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념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만들면 독도는 형식적으로 점은 찍어 오겠죠. 이제는 워낙 이슈가 됐으니까. 그러나 이 지도는 독도 점 찍어 온다 그래서 해결될 지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동북아재단 이사장, 이 사람이 새로 된 이사장,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지도 사업이 유사 역자 학자들 때문에 좌초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훌륭한 지도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조금 들어가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 동북아 역자 지도 제작을 주도한 한국고대사연구회를 비롯해서 14개 연구단체가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왜? 한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나라 국자교과서에 고려 북방 강역을 저기 함경도 함경남도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실제 고려 북방 강역은 사료에 따지면은 두만강 북쪽 700리 공엄진 부분이에요. 또 천령은 압록강 북쪽 심양 바로 남쪽입니다. 그걸 갖다가 함경도 남쪽에 그려놨어요. 그렇게 그려놨다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총독부 세상이에요. 또 그 다음에 정권 교체 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조금 이따 우리 희산 김성학 선생님의 그 증손자이신 김병현 선생님이 발표하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광복 후에 생존 애국지사들이 피로 쓴 한국독립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직접 만든 그 독립운동사 책인데 이 책이 다 한문 토로되고 해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재간행하고 쉽게 재간행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한국독립사를 만들기 위해서 당시 생존했던 독립지사들의 이력서를 받고 많은 자료를 모은 그 자료사업이 있어요. 이 자료사업은 비플러스를 맞았는데 이거는 갑자기 이 정권 들어서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사장이 바뀌려니 폐기 처분했어요. 중단하라고. 그러더니 여러분 국정교과서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 아시죠?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 지원 사업이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하던 북한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분석 이건데 그 권희영 씨가 하던 거죠. 이 사업은 E를 맞아서 중단된 건데 C로 살렸어요. 이 사업은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이고 독립운동가 사업은 죽이고 국정교과서 사업은 살리고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까 손은 대표님이 위는 바뀌었는데 아래는 안 바뀌었다. 이 아래를 누가 임명했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경제학으로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한 저서는 여전히 출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허성관 전 장관님이시자 광주학위원 원장하셨던 그 허성관 전 장관님이 조선왕조 말 개성상인과 자본주의 이 저서로 우리나라가 한말에 조선말에 개성상인들의 복식부기로 조사했더니 아주 그 자본주의로 나가는 그 내재적 발전론을 획기적으로 입증하는 그런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뜬 게 아니고 몇 개의 논문을 묶은 건데 이 논문들이 한국 경영학회 최우 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또 그냥 한 게 아니라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이 최우 수상도 받고 여러 신문에 나고 하니까 이걸 좀 그 다시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좀 쉽게 가능해달라라고 자기네가 먼저 요청해가지고 집필해서 냈더니 F 출간 금지. 왜냐? 왜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나 이거예요. 왜 일제강점기 이때야 비로소 이 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조선말에 왜 조선말에 우리가 근대화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저술하느냐 F. 이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독립운동을 선양하고 식민사학을 비판한 저서 네 권이 출간 금지됐어요. 이것이 바로 이따 그 발표하실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 네 권을 출간 금지, 출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네 권 네,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사업이 뭐냐면 2013년부터 원래 5년간 3+2 2년간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의 역사관 및 국가건설론을 연구해서 15권의 학술교양서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 공모기준을 보면 학술교양총서로 일제강점기 시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내용 중에 1번 보세요.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 근데 이 사업이, 이 사업의 전제를 보면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외에 아무도 응찰 안 했어요. 이상하시죠? 조선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그랬더니 이게 연간 3억짜리 인문학의 현은 대단히 큰 건데 이 정도 프로젝트면은 한 20개 대학에서 덤비야 돼요. 덤비인데 빵개입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단독 응찰했어요. 왜냐? 전부 다 식민사학이니까. 근데 이 사업이 왜 시작됐냐면 이 앞에 이종걸 의원님 계시지만 그 전에 이명박 정권 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너무 친일적인 형태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종걸 의원님 교과위원장으로 계실 때 당시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한중연의 친일적 형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한중연 내에서 이 사업이 나온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업이죠.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 그다음에 민족 지도자들의 역과관 및 국가건설론 연구. 자필 이력 등 새로운 자료 발굴에 기초한 애국적 민족 지도자들 및 독립운동가들의 인물 평전. 대종교 등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관.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의 강토관. 이거를 구체적으로 연구해가지고 5년 동안에 15권의 학술 교양
총서를 편찬하라는 사업인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플러스 5년짜리 사업이니까 대단히 큰 인문학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응찰한 대학이 빵개예요. 빵개 없어요. 다 식민사학이니까. 그래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만 단독 응찰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첫 해부터 이 내부의 방해가 극심한 겁니다. 첫 해에 연구비 삭감됐어요. 왜냐? 식민사학 비판했다고. 이 사업의 첫 번째가 조선사 편수의 식민사관 분석 및 비판인데 그걸 비판했다고 첫 해 연구비가 깎였어요. 그리고 원래 5년간 계속될 사업인데 3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5건 중에 조선총독부 식민사관을 비판한 핵심 자서 4권은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이 문재인 정권 때 진행된 재심에서를 F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연은 아직도 조선총독부가 지배하는지 문재인 정권 때로 조선총독부 역사관은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인지 그걸 묻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동북아 역사재단만 우리가 신경 쓰고 있죠. 저희가 이것도 아직 일부분이에요.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 외형은 해방됐지만 정신세계는 총독부가 100% 장악하고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출간금지된 네 권 저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제가 쓴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썼더니 출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요서 지역에 하도 가자 그래갖고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밤중에 저 사람들하고 뭐 술 먹어봐야 술 맛도 안 나니까 밤중에 매번 세미나 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 쪽 세 명, 저쪽 세 명 나왔어요. 그 첫 세미나 때 제가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낙랑군이 고대 요동, 지금의 하북성 일대에 있었다는 중국 사료, 우리 사료도 아니에요. 중국 고대 사료를 쫙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들이 역사학자면 이 많은 사료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없다. 그게 역사학이냐. 그리고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단 한 개만 내봐라. 한 개만. 빵개 아니냐. 빵개.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놓고 나선 낙랑군이 평양이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라고 썼기 때문에 출간 금지 F. 나중에 연구비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서양사시는 임종근 박사께서 쓰신 한국 근대 역사 실증주의와 민족주의. 서양 실증주의에 비춰보면 한국 실증주의는 가짜 실증주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또 F. 그다음에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그 고구려사를 박사학위 받으신 임창경 박사님이 이따 발표하실 건데 이분은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은 조금 아까 이종걸 의원님이 이수영 선생의 감시만어 말씀하셨죠? 거기에 이미 이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중국 사료 가지고. 요즘에 한국 역사학자들 한문도 모르는데 이분들은 한문은 한글보다 더 쉽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중국 사료 다 외우시는 분들입니다. 거기에서 쓴 사료에 이미 우리 고대사는 반도사가 아니라 대륙사고 해양사다. 그 얘기했더니 F.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양과 영양. 희산 김성학 선생의 그 증손자이신 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장 김병기 선생님께서 그 박사님이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병도 신석호의 해방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 사학계를 장악했나 이 얘기 썼더니 F.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자기네가 어디로부터 예산받는 기구예요? 일본한테 받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총독부 역사관 비판을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 성역이냐 이거예요. 이 불허가 이 사진 실으려고 그랬더니 일본에서 못 찍게 한 거죠? 다릅니까 지금 현실이? 총독부 역사관 비판하면 출간할 수 없다. 이 달라요. 이거 불허가 이 찍힌 거하고
출간 금지된 핵심 이유, 조선총독부 식민사관 비판, 조선총독부에서 조작한 낙랑군 평양서를 비판하고 낙랑군 요동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출간 금지. 이 심사평을 한번 볼까요? 이 심사평에 뭐라고 썼냐면 일제 식민사학을 비판한다면서 현대 한국 고대사학계 연구자들의 실명을 다수 거론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한 것은 본 총서의 기획처럼 식민사관 비판이라는 이름하에 출판될 저작의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적절하지 않아? 너무 적절하죠? 자기네 그럼 사료 갖고 입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으면 역사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사료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료를 봤더니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자기네가 이야기하면 되지. 한국 고대사학계 연구자들의 실명을 다수 거론하고 그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한 것. 이것 때문에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공개적으로 학술 토론회 하자. 공개적으로. 안 나와요. 못 나오죠.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연은 대한민국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다 운영되는데 제가 손현 대표님의 국세청 출신이죠.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어요. 우리 국민 납세 거부 운동 한번 할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총독부로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이따 하실 건데 제가 워낙 지금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이제 먼저 개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서양 사신은 임종원 박사님이 쓰신 거 여기에 F논 이유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저서를 인용 안 했다는 거예요. 심사평에. 민족 지도자들의 국가관 및 역사관 및 국가권 혼란 연구하는 과제인데 이 민족 지도자들을 반역자로 보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거를 안 했기 때문에 참고 안 했기 때문에 F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총독부 시절에도 이런 일 없었어요. 단재 신초 선생이 역사서 썼다고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위패 사건 때문에 감옥 갔지. 이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민족 지도자들을 반역자로 보는 관점의 심사평이에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 탄압하던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입장에서 쓴 겁니다. 이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독립운동가들의 고대사 인식. 이것도 역시 조선총독부가 반도사의 틀로 한국사를 가져놨는데 반도사가 아니라 대륙사, 해양사로 썼기 때문에 출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의 해방 후 동향과 영향. 광복 후 한국사학계를 장악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의 출신 이병도, 신석호의 실제 행적을 밝혔기 때문에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병도, 신석호, 해방 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들이 역사가의 유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종의 이병도에 대한 헌사인데 제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 식민사학자들은 북한 김정은이 내려와서 정권 잡아도 잘 살아요. 역사가의 유향에 나온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역사학하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개인한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건지. 제가 허성환 장관님 아주 존경합니다만 쓴소리를 많이 하죠. 이게 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뭔데 이걸 보면 역사가의 유향은 보면은 이거는 뭐 북한에서 김일성에게 바치는 헌사 뺨칩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들을 좀 썼더니 출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저걸 떠나가지고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네가 이병도가 훌륭하다라는 다른 책을 써가지고 이병도가 얼마나 훌륭한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국가 권력의 뒤에 숨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웃기는 게 한국 이런 한국학 관련한 국가기관의 소위 심사라는 거예요. 심사자가 누군지 공개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아니 무슨 도둑질 합니까? 제가 누구 심사하면 왜 공개 못해요? 요즘
초중고생들도 시험에 시험 문제 있으면 항의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느 대학이 대학 교수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학생들이 문제 제기 못하게 하는 데가 전 세계 어디 있어요? 이거는 누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술대에서 한번 논쟁해 보자 그럼 맞는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복잡하시죠? 워낙 복잡해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체 이 대강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위에도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식의 역사관이 잘못되면 망하는 겁니다. 한 세기 전에.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일진회 회장 이용구가 동학의 맹장이었어요. 자기 밑에 군사가 10만 명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싸우다가 부상 입고 자기 부인은 일본에게 죽은 사람이에요. 저 14개 학회, 감사원 앞에 가서 시위한 14개 학회. 이미 이제는 진보 보수 다 웃기는 구분이에요. 한국에서는 진영에 관한 한 올바른 길, 누가 올바른 길을 걷나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역사관에 대해서는 다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미 강점기나 이승만 정권 때 의열단 단장인 낙단 김원봉 선생이 일제 고등계 형사 노덕주리에게 종로에서 뺨맞고 끌려가서 고문당한 거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촛불은 어디 갔어요? 이 국가 권력을 촛불을 사유화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정권 하에서 또 재판받을지 몰라요. 지난 정권에서 임나일본부사를 비판했다가 검찰에게 기소돼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에게 기소돼가지고 임나일본부사를 비판했다가 재판받고 1심에서 실형받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받으면서 이 카르텔, 이 식민사 카르텔이 이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넓게 뿌리내리고 있는가 그 카르텔을 잘 경험했는데 정권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해졌어요. 이 식민사 하는 사람들이. 이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일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월요일 날 이런 아침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거는 이 식민사학을 바로잡는 문제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가야 됩니다. 역사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일이관지가 돼야 돼요. 이 나라 역사는 다 따로따로입니다. 근현대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이 독도는 원래 일본 건데 한국이 강점한 거니까 독도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자. 독도 공유론 주장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의 동지라고 주장한 세종대 박모 교수. 여기에 또 짝퉁 진보 역사학자들을 대거 지지 선언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서 나치 역사관을 옹호하는 진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의 동지라 그러고 집단 강간한 일본군의 동지라 그러고 독도는 원래 일본 건데 한국이 강점하고 있으니까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자 그러고 이 사람을 검찰이 기소했더니 대거 소위 진보사학자라는 사람들이 대거 지지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천래 불사춘이란 말 있죠? 봄인 줄 알았더니 봄이 안 왔네가 아니라 봄인 줄 알았더니 더 깊은 겨울이 왔어요. 여러분 이미지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는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정면에서 바로 잡을 때가 된 겁니다. 오늘 전 대략적인 말씀만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경험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